안녕하십니까. 시편 1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라 메나자 미즈모 레타비드. 예. 라 플러스 메나자는요. 메나자는 나자에서 왔고 나자는 나가짱이다. 예. 그래서 감독하다, 지휘하다. 예.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맴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나자에 맴이 붙어서 분사형이 되었죠. 피일 분사형. 그래서 지휘자 이런 뜻이 되었어요. 라 메나제아 미즈몰 레 다비드. 미즈몰은 시, 그리고 레 다비드, 다비드는 다윗이죠. 다윗을 위한 미즈몰입니다. 레 다비드. 이제 시작할게요. 아드. 아드는 까지죠. 아드 아나, 언제까지, 어디까지. 두 가지 뜻이 있죠. 언제까지입니까? 또는 어디까지입니까? 아나는요, 아나는 아니래, 안 보시면 where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언제까지. 예, 지금 힘듭니다. 이런 뜻이죠. 아드 아나, 아도나이.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아도나이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은 티세카하니. 티세카하니는요, 샤하, 샤하는 있다, 샤하. 샥 잊어버리다. 샥, 이 포게트는요, 기억이 나니? 아니까, 아, 샥 기억이 안 나는데. 샥, 샤하, 샤카라고도 있고, 샤하. 그래서 티셰카 헤니, 당신이 나를 잊어버리십니까? 언제까지? 내짜 내짜가 아까 여기 또 나왔잖아요. 나짜는 인도아단데요. 이게 숫자가 보세요. 스트롱 넘버 5329고요. 이거는 5331이에요. 그렇죠? 내짜. 그래서 이거는 명사형이네요. 그렇죠? 명사형으로 non masculine, 남성 명사라고 돼 있죠. 그렇죠? 내 자. 그래서 forever, 영원, 영원이라고 되네. short definition이 forever, 내 자. 하여튼 메나제아는 그 지휘자인데, 예, 그 속성이 내 자. 영원히 해, 우리 지휘자 선생님은 영원히 해먹어. 이런 뜻이 있네요. 그렇죠? 영원히 해먹어. 올해도 해먹고 내년에도 해먹을 거야. 예. 내 자. 내 자는 영원히. 예. 그래서 당신이 영원히 나를 잊어버리십니까? 티시카헤니 내 자. 예.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 나를 언제까지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사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올 때가 많죠. 하나님이 도무지 나는 기억을 안 해주고, 다른 사람들은 좀 기억을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좀 기억을 진짜 내자, 내자 영원히 기억을 안 해주실 때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아든 아나 언제까지 어디까지 타세티르, 타세티르 사타르, 사타르에서 왔고요. 사타르, 사타르는 숨다. 예, 숨다. 아니 사타르 하십니까? 사타르, 사타르는 사탕을 주려고 해보니 숨었다. 예, 사타르, 사타르. 예, 사타르 외우시고요. 예, 사타르 하십니까? 그래서 타세티르 하십니까? 타세티르. 당신은 숨으십니까? 아드아나. 예, 아드아나. 아드아나. 타세티르. 아, 어디 갔습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말이죠. 예. 타세티르 에트 바네하 민메니. 민메니 에트 바네하. 바네하는 얼굴이죠. 당신이
바님은 얼굴이잖아요. 앞도 되고 얼굴 되고. 여기서 당신의 얼굴을 바네하를 바네하를 민매니 나로부터 미는 프람이고요. 니는 나죠. 그러니까 민매니 하면은 나로부터 그래서 얼굴을 하나님이 바네하 당신의 얼굴을 다세티르 했다고 이렇게 해서 다세티르 숨기실 겁니까? 아니 1절이 보세요. 1절이 하나님 언제까지 샤카 하시고요. 샤카 하시고 언제까지 사타를 하십니까? 발음도 비슷한 게 있네요. 그렇죠. 샤카 사타르 샤카 샤타르 이렇게 하여 다윗이 마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잊고 하나님 나를 숨기시고 그리고 아드 아나 언제까지 아드 아나 아시트 내가 둘 겁니다. 두어야 합니까? 시트는 세트죠. 세트 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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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이 똑같죠? 아시트는요, 내가 두다죠. 내가 두어야 하리라 또는 하여 여기서는 하여야 합니까? 에초트는 이게 에초트는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 카운슬이잖아요. 에초트 카운슬인데 이 에초트 아시죠? 시편에 1편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에초트는요. 에차를 찾고요. 에차를 찾으면 자 에차를 찾으면 에차가 참 많이 나오는데 뭐 이래 신하들이 에차해주고 뭐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공부했던 게 시편 1편에서 아쉐르의 하이신 복 있는 사람은 아쉐르로 할라크 긋지 않는다 와 아차트 와 아차트 레샤임 레샤임의 카운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락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시편 1편에서 나왔던 요게요 이제 13편 여기에서 나왔어요. 내가 지금 나는 애차에 가지도 않는데 지금 나는 내가 지금 애차를 하고 있다. 어떤 내 마음속에 왜 나페시 나왜 나페시 나페시는 내 영혼도 되고요. 나페시가 이제 소울이에요. 소울 혼 소울 생명 내 생명도 되고요. 나페시 나페시 여보세요? 왜 나페시 내 영혼에 에초트를요. 에초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야곤 야곤 하고 있어요. 야곤 야 곤란하다. 슬프다, 슬프다는 뜻이고요. 야곤은요, 야곤은 야 곤란해, 아 슬퍼 이런 뜻이에요. 슬픔, 탄식, 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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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곤 하고 있어, 슬퍼하고 있어, 야곤, 아 곤란해, 야 곤란해, 야곤. 그래서 야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에초트 와 나페시 야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이런 마음은요 우리 직장 이거 정말 월급도 짜게 주면서 일은 더럽게 많이 시키고 맨날 눈치 주고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픈데 야곤한데 우리 사장님은 이 사장님은 이거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고 아다나 언제까지 말이야 언제까지 지금 아다나가 지금 세번 나왔어요 세번 나왔어요 진짜 언제까지 말이야 아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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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나
나 언제까지 말이야 하도 안 하. 아시트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위 레바 비내 마음속에 내 마비 요요맘내 마음속에 아그내 마음속에 야곤이 있단 말이겠죠. 그러면 내가 에체트를 내 손에 혼에 가지고 있고요. 이건 에체토는 이거는 고민이겠죠, 그렇죠? 카운슬이지만 고뇌, 걱정, 초토하고 있어. 그리고 야곤 슬픔이 내 마음속에 비 레바비 레바비 내 마음속에 있어. 요맘 낮에 낮에도 낮에도. 그래서 아다나 언제까지 또 아다나 또 낮죠. 언제까지 아다나. 아다나가 정말 몇번 나왔죠? 네번 나왔죠 지금. 아다나 야룸. 야룸은요 그가 높아지다 아주. 야룸 룸은요 룸은 높단 뜻이야. 높은 방 좋아. 룸룸 높은 방을 좋아. 룸 높은 룸을 줘. 높아지다 룸. 그래서 야룸 아다나 야룸. 그가 높아졌다. 누가 높아졌냐? 오예비. 오예비. 오예비라는 사람은 원수죠. 원수. 오예브. 예. 우리나라 말에 오야봉이란 말이죠. 오야봉. 아, 오야봉. 오야봉. 오야봉이 누구야? 예. 그 깡패 오야봉. 예. 원수. 원수인데 이제 오예브가 원수고요. 원수고요. 오예비는 그 오야봉은 나의 원수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욕심도 있네요, 그렇죠? 오예비 알라이 나에게 나보다도 이것은 나보다도 알라이 알이 오버잖아요. 나보다도 야룸 되었습니다. 예. 아이고 이 원수들이 내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뭐 출세하고 진급하고 내보다 위에 있고 막. 이 사람들이 내보다 계급이 높고 죽을 지경이죠. 그렇게 다윗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하비타 아네니. 하비타는요 나바트는 보다. 그러니까 이 보다는 고려하다. 예. 여기서 희필령이잖아요, 그렇죠? 희필령 임퍼러티브 명령형, 예, 희필령 임퍼러티브 명령형이죠. 뭐냐, 하비타, 예, 고려하십시오. 예, 이게 전미어가 3인칭 여성 단수라고 쓰놨네요. 예, 뭐 하여튼 하비타 보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아내니. 아내니는 들으십시오. 아나는요 testify 됐죠. 이게 대답하다라는 뜻이거든. 대답하다, answer하다, answer하다. 아나 이거 아시죠? 요 단어가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보시면은 저기 이사야 사무엘 잠시만. 아나 정말 많죠. 아나에서 쭉 아나 아이고 아나가 이렇게 많을 줄이야 몰랐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크라 케라 알라이 케라 부르라 엘라이 나에게 부르라. 왜 에네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왜 아니 아니따 아니 아 아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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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카 너에게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키따리라 게돌로트 큰 것을. 그리고 우베추로트 우베추로트 인컴브렌시브
한 것들을 보여주리라. 예, 내가 응답하겠다 할 때에 에네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예, 시편 33편 3절 말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시편 지금 몇절 하죠? 13편. 그래서 지금요 이제 3절에 나를 들으시옵소서 응답하다는 것이죠. 아내니, 보시고요. 하비타, 아내니,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두 개죠. 명령형 두 개니까 얼마 보고 들으시옵소서. 예, 이건 강한 명령이겠네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시고 돈좀 주세요. 예, 이렇게. 예, 돈좀 주시고, 예, 강세가 있죠. 예, 안내니 응답하십시오. 아주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드 안니, 아드 아나 언제까지입니까? 아드 아나 했으니까요. 아드 아나 했으니까, 아나 했으니까 안내니, 예, 발음도 비슷하네. 응답해 주십시오. 아내니 응답해 주십시오. 아도나이 주님 엘로하이, 나의 하나님 엘로하이, 아도나이 엘로하이. 여기서는 조금 내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뜻이 있겠죠. 그냥 아도나이시여 안 하고요, 엘로하이 하이가 나의란 뜻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내니, 아내니 하십시오. 아도나이 엘로하이.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주여. 아도나이 엘로하이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망국 똑같은 말이니까 엘로하이, 아도나이 엘로하이. 하이라, 이라는요, 오르는 빛이잖아요. 오르는 shine, 비추다. 예, 여기서는 비추다, 빛을 비추다네요. 그래서 하이라, 요오드가 가운데 들어갔어. 히필정, 그 다음에 명령형. 히필정 명령, 하이라, 하이라. 에나이, 여기 눈이, 발음도 똑같네. 아인, 그쵸? 아인이고요. 요, 뭐, 아네니, 글자가 비슷하네요, 그쵸? 아네니, 아네니에 손눈자 빠지고 요드가 딱 들어가니까 내 눈에 빛을 비추란 말이. 하시라 에나이가요. 이거는요, 이거는 내 눈이 아까 아네니하고 글자 똑같네. 그러니까 내 눈에 빛을 비춰주십시오라는 말은 응답을 주십시오라는 말하고 똑같은 발음이네요. 그렇죠. 역시 이 말도 응답해달라는 말이겠네요. 팬, 안 그러면, 아니면, 레스트, 이샨, 잘랍니다. 잡니다. 야쉔, 야쉔은요, 슬리프, 야쉔. 여기서는 잠들지 않도록, 팬, 이샨. 하 마베트는 죽음에 잠을 자지 않도록. 지금 상황이 마베트하는 상황이군요. 마베트, 지금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 내 눈에 빛을 비춰주세요. 안 그럼 내 지금 죽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아이고 절박합니다. 지금 통장에 돈다 떨어졌고요. 전기 끊기게 생겼어요. 전기 끊기게.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원 가야 되는데 돈도 없어요. 이런 마베트, 지금 죽음입니다. 길에서 죽을까요? 이런 지금 야기 상황이죠. 그러니까 팬 안토로 요마르. 요마르는 그가 말하지 않도록. 팬 요마르. 또팬 놓았네요. 펜 놓았고, 펜 놓았죠. 펜
팬 넣고 팬 넣죠. 팬 요마르 오예비 오예비는 내 원수 오야봉이 오야봉이 오예비 나의 원수가 말하지 않도록 뭐라고 말을 하자면요. 예할레티브 내가 이겼다. 야홀은요. 야홀은 할수 있다거든요. 할수 있단데 이할수 있다 이게 야홀 야홀인데 이게요 좀 이겼다는 뜻이 있나 봐요. 야홀. 그러니까 원수가 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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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첫 번째는 내가 죽음 속에 잠들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야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누가 자라이 자라이는 원수죠 원수 이게 보면 those who trouble me인데 원수죠 자르가 adversary 원수 대적자 자르 차르 차르 발로 차 차르 하여튼 차르 발로 찼어요 원수를 찼어요 차르 그래서 자라의 나의 원수들이 어떻게 하도록 아까 오예비가요 이카헬레티브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그리고 차르가 자라이가 야길루는 낄낄거리는 거예요 낄낄 낄은 즐거워하는 거낄예딱 소리가 즐겁다는 소리가 나죠 아 낄낄낄 예 기분이 좋아가지고 낄낄거리며 웃은 적이 참 오래됐는데 낄아낄예그이 경강점이 있죠 소리가 길이 아니고요 이건 낄이에요 경강점이 있으니까 낄낄낄예이이 짜라이가요, 야길루, 낄낄거리며 즐거워하지 않도록, 그때, 내가 어떨 때, 에모트 할 때, 에모트는, 모트는, shaken, 흔들릴 때잖아요, 흔들릴 때. 예, 모트인데, 아까 보면은 바로 위에, 무트 있잖아요, 무트. 글자 똑같죠? 마베트. 그 다음에 어디 갔나? 잠시만 13 잠시만 내가 마베트 나왔고요 한 마베트 마베트 나왔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것도 글자가 똑같죠? 맴 바브 그 다음에 이게 테트죠? 하여튼 이 글자 똑같잖아요, 그쵸? 마베트, 그쵸? 똑같죠? 모트, 글자는 똑같잖아요. 글자 똑같죠? 이거는 그쵸? 아닌가? 글자 다른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글씨가 맨 끝에 글자가 다르네. 잠시만요.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드디어 글자를 저도 공부를 하는 게 마베트는 이거는 타브고요, 그렇죠? 타브. 마베트 죽음. 예. 그리고 요 끝에 가가지고 요 글자, 요 글자는 어디였나? 마베트 사절 끝에 모트 이거는 이게 테트네요 테트 글씨가 달랐네 이게 움직이다는 뜻이네 쉐이큰 제가 잠시 모트를 보면서 흔들렸어요 글씨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달랐네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할 시간도 없고 그냥 녹음 계속할게요. 에모트 내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니 그런데 제가 바는 엔드죠. 바가 항상 엔드도 되지만은 엔드 but also for 뭐 별별 뜻이 다 나오죠. 그래서 뒤에 문장에
상황이 지금 그런데란 뜻이 됐나 봐요. 그래서 많이 but I 이랬죠. 많이 왜 하시데카 하시데카는 당신의 하세드 때문에 바타티 내가 바타 합니다. 그리고 야길 합니다. 리피 내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 그 있잖아요. 하세드 때문에 내가 당신을 하세드로 인해서 이 하세드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페이스풀레스 있잖아요. 페이스풀레스. 이 하세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 하세드는요. 이 제가 보여드리자면 하세드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쁜데 제가 지금 시편 요한복음 아 마태마가루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1장 16절에 보면요. 멜로 라카누 켈라누 헤세드 알 헤세드 돼 있죠. 그 헤세드 알 헤세드가 이거 제가 찾아드릴게요. 바쁜데 아침 시간 바쁜데 제가 미리 찾아놓고 얘기하면 좋지만은 헤세드가요. 그냥 글자를 안 보세요. 16절에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 라칸 우리가 받았다. 우리 모두가 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헤세드 알 하세드라고 했죠. 이 하세드가 뭐냐면요. 카린 안티 카리토스. 예. 그래서 이 헤세드가 보면은 잠시만요. 1장 잠시만요. 1장 16절에 보면요. 예. 저기 보면 우리가 그의 충만한 플레로마토스에서부터 아우투 그분의 플레로마토스로부터 우리가 헤메이스 우리가 판테스 우리가 받아봤다. 엘라 보멘 카이 예. 가린 안티 카리토스 카리스예 카리스 그레이스 이 카리스가요 지금 이걸 보여드린 게 아니라 잠시만요 여기까지 오신 분은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하세드 예. 이 당신의 이 하세드가 뭐냐 이거는 이 하세드는요, 여기에 나와 있죠. 보면요, 하세드가 힌내나 마차 아브데카 참으로 이제 마차 내가 당신의 눈에서 헨 메에네카 당신의 눈에서 내가 한다면 은혜를 본다면 그러면 나에게 하세데카를 타게데 하게 하십시오. 예. 지금 그 누구냐 그 롯이 도망을 가면서 도저히 숨이 차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천사도 보고, 아유, 저한테 좀 긍휼을 하세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하세드의 느낌이 있어요. 그쵸? 지금 이 그래서 그게 그 지금 죄인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카리스 어이 받을 수 없지만은 카리스를 죄인이 용납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 카리스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래서 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가다가 시편 지금 어디로 셀지 모르는 히브리어 네, 그래가지고요. 당신의 하지만 만이 왜 하세데하 당신의 그 하세드로 죄인을 정말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 하세드로 여기서 이제 페이스풀레스라고 했잖아요. 나는 당신을 이건 정말 페이스풀 신실함도 되지만은요. 나를 정말 멀시풀하게 보는 그 사랑으로 하세드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바타입니다. 바타는요. 트러스트 합니다. 바타. 그렇죠. 하나님이 하세드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바타입니다. 바타티. 내가 이런 뜻이죠. 바타티 내가 신뢰합니다. Have trusted. 그리고 야겔은 아까 낄낄거리다, 낄낄거리다, 웃다, 하하하, 낄낄낄, rejoice, 즐거워합니다. 립비 내 마음에, 비 예슈아 테하, 예슈아 테하, 예슈아는 구원도 되고요. 또 신약 성도들에게는 당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약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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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하세드가 있잖아요. 하세드가 신약 성경에 그 카리스가 있잖아. 카리스가 있잖아. 카리스. 카린 안티 카리토스. 카린 안티 카리토스. 그래가지고 헬라어도 잘 몰라서 제가 설명을 못하겠네. 예, 하여튼 바타티 내가 신뢰합니다. 약겔 립비 내 마음이 미 예슈아 테카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예수를 내가 내 마음에 즐거워합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고 빗장이들이 쫓아오고 너무 딱 내가 지금 딱 죽을 상황인데 당신의 예수님을 바로 보고 내가 기뻐합니다. 예, 우리가 생명이 딱 끝날 때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자식이나 뭐딴거뭐 그런 거 아쉬웠던 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쵸. 우리가 죽음의 직전에서 그래서 아시라 아시라라도나이 아시라라도나이 이 노래 저 아시라 아시라 아시라라도나이 이런 노래 있죠. 예. 아시라는 내가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시르가 노래하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시라 내가 노래하리라 라도나의
나는 노래하리라. 아시라라도 나의 아시라라도 나의 기가 말 알라이. 기 왜냐하면 이는 까말 알라이, 알라인 나에게죠. 까말은 뭐냐면은 잘해주신다. 이 젖을 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정식 그 애가 이제 젖을 뗐을 때에 이럴 때 까말이잖아요. 젖을 뗐는데 이게 상주다. 리워드가 되거든요. 젖을 떼면은 이제 밥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먹이진 않잖아요. 까말 하면은요. 밥 줘야 되잖아요. 이게 상주다. 밥상 상주다 까말. 그래서 그가 나를 밥상 상준다 알라이 나에게. 에이 젖뗀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젖을 떼게 하셨다. 상주신다. 이 고난이 끝난다는 말이죠. 고난이 젖을 떼듯이 이 고난에 이 젖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쵸. 맨날 라면만 먹을 수 있나요? 그쵸? 예, 맨날 먹어보세요. 힘들잖아요, 그쵸? 오늘 고기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토요일, 오늘 오전에 제가 한가해서 좀 오래 해버렸는데, 하다가 모르는 것도 나오고 해서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